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이번에는 평창에 있는 허브나라에서 찍어온 풍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 끝까지 잘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로 세로 23cm 정사각형 원목 나무판을 준비했습니다. 젯소를 한번 칠하고 완전히 다 마른 후에 다시 한번 더 칠했습니다. 편하게 그릴 그림이라 큰 라인만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하늘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허브나라에 입장을 하려면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고 입구 방향 표시를 보고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먼저 계곡 위로 나 있는 다리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풍경이 아주 멋진데요. 다리 중간쯤에서 왼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오른쪽도 멋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잘 아시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직도 왼쪽 오른쪽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먼 산부터 그려나갑니다. 디테일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한 번에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어두우면서 가장 넓은 바탕이 되는 그런 색을 찾아 먼저 그려줍니다. 그 후에 그 위에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조금 더 밝은 색을 찾아 순차적으로 겹쳐서 칠해 나가면 됩니다. 뭐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머리에 물감을 칠하고 그리는 건 아니고요. 머릿속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을수록 그림이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 나무, 구름, 풀, 흙, 물 이런 자연물을 잘 그린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그리려고 멋지게 그리려고만 너무 부담을 갖고 그리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물도 부담없이 편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손은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손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형상을, 이미지를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역할만 하는 것 뿐입니다. 나무를 그릴 때에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어두운 색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색을 찾아서 그 색을 만들어 먼저 칠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밝은 나뭇잎의 색을 찾아 순서대로 겹치면서 칠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위쪽에 있어가지고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잎들이 있을 것입니다. 햇빛을 가장 많이 받으니 가장 밝게 보이겠죠. 그 색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밝은 색을 찾아 팔레트에서 그 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붓으로 찍어주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풍경화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보이는 거 그대로 똑같이 그려야 잘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다 보면 결과물은 생각보다 더 멋지게 잘 나올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정말 멋진 그림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꾸준하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림 실력도 늘고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밝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조금씩 보이는 어두운 색의 나뭇가지들을 추가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림의 한 부분의 묘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장 어색한 곳을 찾아 어색하지 않도록 고쳐주면서 그림의 마무리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